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네, 오늘은 지질이 일전에 저희 포켓샷을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파워에이드나 뭐 게토레이 그런 병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일반 그 음료수 캡보다도 좀 더 큰 약간 이렇게 넓은 구경에 윗뚜껑을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네, 두 개를 구해서 네, 위아래를 깔끔하게 다듬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로 붙여가지고 빠세! 빠세! 이렇게 쏘게 됩니다. 오늘은 좀 더 이 녀석을 강화를 시키는 그런 수술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하하하하. 네, 고무장갑처럼 더 질기고 약간 이런 친구들로 포켓샷을 레벨업을 시키면 얼마나 세질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고무장갑을 하나 구해왔습니다. 짠짠. 일단은 가위질이에요. 보시다시피 네, 중지 손가락이 가장 기네요. 그래갖고 중지 손가락을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당겨서? 몰라요. 잘라버려요. 역시 뭔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튼튼해는 보이네요. 네, 원래 중지 손가락이었죠. 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여기랑 이쪽에 무수한 돌기들이 있어요. 원래 접시 같은 거 닦을 때 이렇게 미끄럼 방지책으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저희가 이렇게 잡아서 당기기에는 더 좋은 그런 현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녀석을 이렇게 놓고 한쪽을 이렇게 뒤집어 까주면서 이쪽에다 장착을 시키고 녀석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는 작업을 똑같이 진행해 볼게요. 짜잔. 녀석이 잘 늘어날까? 으차. 오, 이거 여유 있는데? 이거 고무장갑 제안해주신 분들 이거 정말 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가운데로 맞춰주고 네, 빠지는 걸 방지해주는 이 녀석을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녀석을 아무리 당겨도 빠지지가 않죠. 오, 이거 좋은데? 님들 완전 이거 완성도가 더 올라간 것 같아. 야, 죽인다. 보관할 때는 이렇게 손가락을 좀 집어넣고 이렇게 보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짜잔. 아까랑 똑같이 뭐 종이 백이지만 녀석을 향해서 다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다시 한번 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잡고 셋, 둘, 하나. 아, 야, 쏠 때 이런 식으로 쥐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날아가다가 손을 이렇게 딱 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손이 피멍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두 손을 잡고 나머지 손가락은 쫙 펼쳐진 상태에서 이렇게 쏴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어. 셋, 둘, 하나. 네, 데미지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세상에, 이거 좀. 근데 이거면은 정말 네, 서바이벌 상황에서 이런 작은 새라든가 쥐라든가 뭐 다람쥐 이런 생멸체를 잡아가지고 네, 허기를 때울 수 있는 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우. 게다가 무엇보다도 풍선 같은 경우에는 물에 되게 취약했는데 네, 고무장갑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튼튼하죠. 그리고 네, 손가락이 총 양손으로 따지면은 10개이기 때문에 총 10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더 큰 녀석을 쏠 때는 엄지손가락이 좀 굵잖아요. 그래갖고 아마 엄지손가락을 뭐 요령껏 잘 자르게 되면은 좀 더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을 여기서 맞추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무장갑으로 강화시키는 거 더하기 한 가지를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네, 임시로 만든 화살인데요. 이렇게 잡고 쏴보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와, 봤어요? 앞에서 뚫고 뒤로 이렇게 찌고 나왔네. 야, 네, 이렇게 강력한 포켓샷을 네, 이제 화살로도 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아까 같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똑바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화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만 딱 정확하게 가운데로 나가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녀석이 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발사가 돼서
녀석이 날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멍청하게 회전을 해가지고 직진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실제 포켓샷에 화살을 쏘기 위해서는 앞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 구조가 어떻게 된 모양이냐면 이쪽에 무수한 브러쉬들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 안쪽으로 이렇게 딱 오므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화살 깃 같은 게 이런 브러쉬랑 브러쉬 사이에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원리로 가운데에 가대로 안착시키되 나갈 때는 중심선을 따라서 똑바로 이렇게 꽂아버리는 그런 원리의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녀석을 모방을 해가지고 저희가 화살을 가운데 쪽으로 항상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지지해주는 또 지지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짜잔. 네 여러분, 칫솔입니다. 칫솔. 네, 비싼 칫솔을 쓰실 필요 없고 다이소에서 제 기억으로 1,000원인가 줬는데 이렇게 8개가 들어있는 일회용 칫솔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총 6개를 아마 쓸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3개 정도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간지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써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네, 가운데를 살짝 비워놓고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은 네, 딱 봐도 가운데로 이렇게 화살이 잘 고정된 상태에서 잘 날아가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야 저 새끼 여기다가 칫솔 꼽아놨네 이렇게는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로로 여러 발을 꽂아놓으려고 합니다. 뭐 준비하시는 칫솔마다 다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모가지를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잘리긴 잘릴까? 정 안 되면은 칼끝을 뜨겁게 달군 다음에 썰어버리면은 네 플라스틱을 녹이면서 아마 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네 6개를 다 잘랐고요. 6. 네 이렇게 딱 하면은 가장 예쁠 것 같네요. 짜잔. 네 글루건을 준비해줘갖고 열심히 예열을 시키도록 합니다. 글루스틱도 준비. 이렇게 바르고 녀석을 딱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별거 없죠? 깔끔하게 좌우대칭 시켜가지고 한번 붙였네요. 브러쉬가 달려있는 헤드를 꼈을 때는 이런 화살 같은 걸 쏘기 위한 용도로 딱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녀석이 화살이 아닌 그냥 자갈이라든가 뭐 개구리알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일반 뚜껑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녀석을 쏠 수 있다는 거죠. 짜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녀석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살을 만들 차례죠. 짜잔. 네 원하시는 사이즈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녀석을 한번 당겨 보시고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가 맞추시면 돼요. 봐보세요. 이쪽은 여기서 끝나게 되는데 네 아마 이 녀석이 제 생각으론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더 많이 당길 수가 있으니까 네 길이는 자기가 선택한 손가락의 길이에 맞춰 가지고 좀 더 여유 있게 되는 녀석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물은 테이프.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반 테이프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손으로 찢을 수 있는 테이프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는지 까먹었네. 이 녀석이 접착력도 뛰어나고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깃으로 쓰기가 제 생각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길이는 10cm만 뜯어주세요. 이렇게 뜯어주고요. 0.5cm 정도 약 떨어뜨린 다음에 한 바퀴를 이렇게 한번 둘러주도록 할게요. 네, 한 바퀴 이렇게 딱 둘렀죠. 두르고 난 다음서부터는 저희가 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약 1cm 정도의 깃을 이렇게 한 다음에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꽉꽉 눌러주고요. 깃은 총 세 가닥 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3깃 이렇게 하고 이 정도 길이에 맞춰서 이쪽으로 뒤로 젖힌 다음에 다시 앞으로 접으면서 첫 번째 접은 녀석이랑 간격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약 1cm일걸? 그렇죠. 자 아주 귀신같이 사이즈가 똑같죠.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씩 짝짝이로 만드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깃 모양으로 이렇게 다시 성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도 상관은 없어요. 뒤쪽으로도 약간은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하고 녀석을 비스듬하게 잘라주세요. 짜잔. 네 이렇게 해서
뒤쪽에 깃은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10cm 뜯었으니까 이번에 한 대략 5cm 정도 되는 데서 이렇게 뜯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앞을 칭칭 감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아줌으로써 무게 중심이 거의 맞게 되기 때문에 날아가게 됐을 때 이렇게 수평적으로 쫙 곧게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네 여기가 보면은 폭이 되게 좁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발사하게 됐을 때 반대로 네, 뚫려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테이프를 네, 쬐끄맣게 뜯어 주신 다음에 뒤쪽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어 줄게요. 아니면은 핫글루, 네, 글루건 같은 걸로 이렇게 뒤를 뭉툭하게 한번 바꿔주는 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무장갑일지라도 바로 뒤쪽이 뚫려가지고 네, 바로 망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뒤쪽을 한번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뒤에가 뭉툭하게 이렇게만 하시면은 화살은 하나가 완성됩니다. 네, 녀석을 바로 한번 대충 쏴보고 마음에 들게 날아간지 테스트 해볼까요? 좋았어. 셋, 둘, 하나. 네, 성공입니다. 네, 화살은 하나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좀 여러 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네, 사격을 해보도록 하죠. 네, 님들 간역입니다. 자, 탄알 일발 장전을 하겠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그냥 쑤셔버리세요. 자, 이렇게 하고 녀석을 땡긴 상태에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솔직히 제 시력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해보는 거지. 셋, 둘, 하나. 헐. 헐, 헐, 대박. 니들 봤어요? 네, 님들 이거 절대 주작 아닙니다. 오, 세상에. 보시다시피,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박힌 곳은 한 군데도 없는데, 그죠? 이 녀석만 딱. 세상에. 야, 이거 좀만 아래로 쐈으면 대박인데. 야이씨. 네, 로빈 후드입니다. 로빈 후드. 좋았어. 두 번째. 셋, 둘, 하나. 그럼 그렇지. 네, 개똥 같은 점수가 나옵니다. 셋, 둘, 하나. 네, 다 때려칩시다. 자, 이렇게 세 발을 다 쏴봤고요. 네, 보시다시피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준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을 벗기고 이 녀석으로 이렇게 갈아 끼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아까 일반 탄알 같은 거를 할 수 있죠. 제 생각인데 비비탄을 쏘게 되면은 솔직히 비비탄보다 아니 이제 일반 에어소프트 건보다도 더 세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고 발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세상에. 좋았어. 두 발째. 셋, 둘. 와우, 이거 진짜 센데?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서바이벌 도구로서 네, 사냥용이랑 그럴 때 쓰라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동물들이라든가 특히 사람을 향해서 절대 격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뚫고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두 개, 세 개. 네, 보시다시피 조준력은 완전 삐꾸긴 하지만 확실히 고무풍선보다 파워풀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사람을 향해서 발사하는 용도가 아니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지지렸습니다. 와우.